상선이 일러준 대로 서득관이 아내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게 다 뭐예요? 오늘은 나만 믿으시오. 소방님. 자신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남편. 부부는 이심전심이라 했으니 분명 아내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졌을 것이다. 얼굴이 붉어진 연시 부인이 말했다. 물레방앗간엔 헐씬도 하지 말거라. 설마 돌쇠와 어머니가? 연시 부인의 입술이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고 그녀의 옥처럼 고운 피부는 붉은 꽃이 피어나며 땀은 구슬처럼 흘러내렸다. 저 못 참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잘 못 참겠다고요. 미안하오. 이심전심인 줄 알았더니 동상이몽이었다. 아내는 오늘도 또 독수공방 신세를 져야 한다. 며칠 후 날이 이제 들어오십니. 마님은 침실에 들었느냐? 방 안에서 안 나오시는 걸 보니 잠자리에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 가보거라. 어찌 자꾸 보는 것이야? 내시의 처들은 6개월도 버티지 못했다는데 과연 서득관의 처는 이 생활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내시에게 사랑은 죄일 거네. 당신을 마음에 품어서 미안하. 미안하. 이번엔 남편의 미안한 마음이 아내에게 제대로 전해졌다.